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주도 하락을 덩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미국의 원유 증산을 거절을 했는데 앞으로 정유주 어떻게 접근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상반기에는 뭐 실적 자체가 뭐 정유주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아마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정제 마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이제 피크가 뭐 실적 피크가 아니냐,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나빠질 거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WTI가 최근에 이제 100달러 이하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더 하락이 좀 가속화됐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최근 정제 마진도 뭐 2분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걸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3분기 하반기 실적은 아마 상반기에 비해서 나쁠 것이다라는 건 뭐 명확 관악한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그 실적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이런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 이제 급락이 이어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유가에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증가를 해서 했다라는 것보다는 향후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수요 감소 우려로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이런 수요 감소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해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유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수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수요가 줄었다라는 게 유가 하락의 이유 아닌가 싶고요. 만약 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유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사우디 간의 원유 증산 합의가 일단은 실패를 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일자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에서 WTI 같은 경우에 100불을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러시아의 이제 가스 중단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에너지 관련된 얘기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정유 회사인 이제 SOIL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2분기에 지금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아마 사상 최대의 아마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한 11조로 한 작년보다 68%, 그다음에 영업 이익도 1조 3천억으로 13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 나오는 이제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발표될수록 지금 영업 이익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제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가 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은 10조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연간 영업이익 지금 추정치가 한 4조 정도 되니까요. 뭐 PER로 기준한다라고 하게 되면 2.5배에 불과하다라고 보면 그만큼 저가에 대한 매트가 분명히 있고요. 최근 또 단기적인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7월 1일 이후에 12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 9만 2천 원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5천 원, 손절은 8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유주 중에서 2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SOIL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다고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오늘 아이폰 14 출시 관련 이제 부품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분들의 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앞에 코너에서도 다른 전문가분이 이걸 좀 다뤄주셨는데 어떤 부품주가 좀 수혜를 받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IT 부품주의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번 신규 아이폰 출시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13 같은 경우 역대 아이폰 중에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출시 9개월 말에 1.34억 대 판매되면서 이전작 대비 1천만 대 정도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체 시장은 이제 위축이 됐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입지는 견고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출시
출시되는 아이폰 14 같은 경우 전작 대비 가격이 100달러 수준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월 달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공급망 문제로 인한 이런 비용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 전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iOS라는 단독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쭉 써 오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아이폰을 쓰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폰 부품주의 시장 성과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뭐 LG 이노텍, 또 FPCB를 공급하는 BH 같은 경우 오늘은 좀 밀리긴 하지만 그동안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폰 부품 공급 업체로 수익 개선은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폰 프리미엄화 진행으로 부가가치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심주로는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인데요. OLED 유기재료 생산업체입니다. 스마트폰향 OLED를 공급하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으로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이 좀 부진하면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는 않는 모습이고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규 아이폰의 소재 공급이 시작되면서 모멘텀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14 같은 경우 전작을 일정 부분 뛰어넘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 공급 업체들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가능합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OLED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고한 지위력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6월 달에 시장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큰 폭 밀렸다가 7월부터는 더 이상 밀리진 않습니다. 20일 이평선도 돌려 세운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가 31,950원인데요. 현재가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3분기 말 정도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